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의 영원한 인도자요.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 잘 들으시고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 맞구나. 내가 이것으로 여태까지 채웠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을 뱉어갖고 내가 이런 더러운 걸로 채워서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들을 것 듣지 못하고 볼 걸 보지 못하고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순종할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 볼 것 믿음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은혜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잘 들으시고 이제라도 하루에 수십 번씩 자신의 거울을 보세요. 그냥 눈을 뜨거나 자거나 항상 주님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항상 자신이 오늘 누구랑 대화할 때 누구한테 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항상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물론 당연히 그 거울은 주님이고요. 날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그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귀로 날마다 듣는 건 주님에 대해 듣고 있고 주님에 대해 듣고 있는 것을 말씀으로 듣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거울로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모습 보여요. 그분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진 여러분이 그분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살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잡힙니다. 그 거울을 보고 같은 형상으로 화해야 돼요. 아멘. 이거는 본질이니까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서 16장 들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 잠언서 16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바른 말씀, 좋은 말씀, 또한 의로운 말씀, 그리고 교훈적인 말씀, 덕의 말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말씀 이렇게 이론적으로 듣고 끝마치면 안 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분의 말씀하신 말씀대로 운행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보이지 않지만 진리는 실상이고 진리는 보이지 않지만 진리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어요. 주님은 그 진리를 아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 진리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느니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진리는 막연한 걸로 보일 수 있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진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게 된 자는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현실이 아니라 진리가 현실이요 그 진리가 실체요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현실의 세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실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믿음은 진리에 대한 믿음이고 진리는 당연히 주님이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없이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분의 지혜로 만든 모든 세계예요. 그러므로 진리로 주관하고 진리로 통치하고 진리로 다스리고 진리로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움직임이 실체가 아니라 바로 진리의 움직임이 실체고 만물의 움직임이 실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움직임이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세상이 실체로 보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새어져가고 사라지는 겁니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새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진리를 아는 자, 그리고 진리로 자신을 다스리고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진리로 영싸움을 하며 진리를 쫓아 진리를 따라 모든 악을 떠나는 자의 기록이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이고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습니다. 바로 그 진리를 자신의 힘으로 삼고 그 진리를 의지하며 그 진리 따라 산 자들이에요.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부유하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항상 진리를 의지하면서 걸어갔어요. 그 진리로 인하여 가난함에 처할지라도 그 진리로 인하여 내 육체가 불행하고 고난에 처하고 행복하지 않을지라도 내 영혼 날로날로 새롭고 내 영혼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나니. 왜 이들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육체가 부여해도 영원하지 못하며 육체가 행복해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또한 그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처럼 세상의 물질적인 모든 것이 나를 만족해 한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을 시편 기자들은, 선자들은 그것을 알고 기록해놨어요.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그러므로 그들은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르나 육체가 고난에 처합니다. 육체가 가난함에 처합니다. 육체가 비참해집니다. 육체가 환난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육체의 안락함은 얻지 못하는 길입니다. 육체의 안락함 속에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불행해 보이고 육체가 고난에 처하고 육체가 멸망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내적인 백성이고 영적인 백성입니다. 내 몸은 비록 고통을 당하나, 내 몸은 괴로움을 처하나, 내 몸은 이 세상에 가난함에 처하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엄청난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의 부여함 속에 있고, 비록 육체는 고통을 당하나 날마다 생명의 법을 배우며 주님이 주는 영원한 기쁨의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며, 또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온전치 못하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요 영원한 소염이 없는 항상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평안인 것을 표현합니다. 바로 속사람의 비밀을 표현하고 있고 속사람은 진리로서 그 풍성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겉사람이 풍요로워지고 겉사람이 부여해지고 겉사람이 만족해지고 겉사람이 행복하면 사람이 진짜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잠시 후에 사라지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그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도 다 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육적인 정력을 도모하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은 육체의 안락함과 육체의 부여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시편은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 그분만을 신뢰하는 자.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쫓아 그 은혜를 따라 행한 자들의 고백들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풍요로움은 자신의 육체가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전진할 수 있는, 더욱더 많은 비밀을 알 수 있는, 또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그 은혜를 표현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고통당한 것이, 내가 비참해진 것이, 내가 진리로 인하여 핍박받고 비난받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썩적고 쇠하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내가 생명의 법을 배우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 또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모든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를 모르고 살 때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고, 뒤늦게 그들의 주님을 만나 주님을 쫓아 행할 때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과 생각과 언어와 그들의 판단과 명철과 총명에 그분이 아니 계신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보는 시야와 그들의 판단하는 모든 결단력에 있는 믿음 보이는 그 모든 곳에 예수님이 아니 계신 곳은 없습니다. 바로 진리를 거하게 한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자신의 생각 속에, 판단 속에, 결단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영 속에, 육체 속에 항상 그 진리가 다 있게 했어요. 그것은 진리가 자신 몸에 있게 한다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진리가 자신을 통치하도록, 그 진리가 나를 주관하도록, 그 진리가 나를 주관하는 모든 보좌에 좌정하도록 왕으로 모시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과 고백을 보면 진리가 아닌 것이 우선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 입에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주님만 쫓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자신 안에 거하게 하고 그 진리를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을 경외하느라 부유함을 쫓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난해지게 생겼어요. 왜? 바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어둠의 일에 조금만 참여하면 자기는 부유한 자가 됩니다. 어둠에서 일하는 자들과 잠깐 어울리면 금방 부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것을 얻고자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모습을 내가 보일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악을 떠나 진리를 쫓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들이 바로 항상 주와 함께하는 자예요.
항상 주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 진리를 쫓아 행하는 영혼들의 모습이.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따라 겪는 것을 기뻐했어요. 왜? 그로 인해 더욱더 나를 경고케 하고 나를 쇠하지 않고 온전케 함으로 주님 앞에 세우는 은혜로운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영원토록 세도록 있을 그의 영광을 보는 자예요. 아멘. 이러한 내용도 바로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잠언을 기록한 기록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잘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내어주었고 그 지혜를 통해서 그는 진리를 알게 됐고 진리를 알게 된 그는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예수를 알게 된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거룩한 자이신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부여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자가 되어도 내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나를 앞으로 잊지 못하게 함으로 이 모든 것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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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도도하고 깨달은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기가 비록 왕으로서 이 모든 걸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내가 그분을 아는 것이 부여하며 그분을 아는 것이 나의 영광이요 그분을 쫓는 것이 나의 축복이라.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과 평안과 행복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알고 깨닫고 기록한 자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서와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깊은 묵상을 했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고 있으며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신뢰하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인 줄을 증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읽어줄 때 그냥 좋은 말씀이거나 바른 말씀이라 하고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많은 걸 잃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 말씀을 쫓고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가면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예요. 모든 영혼에 맛을 내주며 모든 영혼에게 빛을 비추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둠에 닿지 않도록 빛을 비출 영혼의 모습이에요. 왜? 비치신 그 말씀을 받은 자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그 빛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것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의 바른 교훈으로만 듣고 현실에서는 세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자는 빛을 잃어버리는 자예요. 빛을 잃어버리고 그는 만나는 영혼에게 맛을 낼 수 없는 자가 되었기에 밖에 버려져 짓밟히는 영혼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짓밟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이 되고 맛을 내주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맛을 잃거나 그 빛을 잃으면 그들은 밖에 버려져 이 사람들한테 짓밟히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들이 그러한 모습, 이 세상 사람들과 툭하면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말다툼하고 눈을 키는 거 보세요. 그들은 그 빛과 그 진리에 버림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빛이 그들한테 소용이 없고 그 은혜가 그들한테 소용이 없고 그 말씀이 그들한테 소용이 없기에 그들은 모든 영혼에게 짓밟히는 영혼이 되어놓고도 본인이 그러한 영혼이 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뿌린 대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그것을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쫓아 사느라 많은 걸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에 잃지 않을 것이다. 잃어버리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질 새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요 네가 선택하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이니라. 주님은 그 진리를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썩을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주님을 따르나 생명을 따르나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 두려움을 갖느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너에게 일어난 모든 현상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니라. 만약에 네가 진리에 따르고자 그분을 믿고 따르고자 했던 네 행실 속에 두려움이 낀다면 돈을 잃어버릴까 봐, 부여함을 잃어버릴까 봐, 세상 명예와 권세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다면 그 두려움 속에는 형벌이 따르느니라. 네가 잃어버린 건 썩을 것이요 네가 선택한 것은 썩지 않는 것이라. 나에 대한 믿음은 아멘. 반드시 듣고 여러분이 알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보물인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잘 따라다가도 여러분이 원하는 보물 하나 때문에 주님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영원히 있을 것처럼 부유함이 여러분 옆에 있어요. 근데 영원히 있지 못합니다.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 부유함이 내 육체를 미혹하고 있으나 내 육체는 영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미혹이고 유혹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뿌리치고 진리를 쫓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영원해지는 영혼의 존재예요. 세상을 쫓아낸 자보다 영혼이 깨끗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쫓는 자보다 더 깨끗한 자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세상에 나가 그 말씀을 쫓아 살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경외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고 거룩함이 이르도록 이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물이 세상 것인지 주님은 압니다. 주님은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잠언서는 뿌린 대로 걷는다고 증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마친다는 거. 이 진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 이 진리를 무시하면 망한다는 거. 세상에서 망하지 않게 할 것처럼 다가오는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것이라는 거. 진리를 쫓음으로 네가 세상에서 망함을 받느냐?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할 것만 망하는 것이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여러분들의 부유함이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장래라고 표현합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썩을 것뿐이에요. 육체에 있을 때 육체로서 살아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은 다 썩을 것이고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진정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은혜고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주를 믿지 않으면 이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시편과 사도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잃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진리 아래 모든 것을 마친 자입니다. 주님엔 어떤 소망도 두지 않고 있는 그 영혼들 보세요. 그들은 그 끔찍한 죽음 앞에, 끔찍한 고난 앞에, 끔찍한 고통 앞에서 그들의 소망은 주님께 두고 있어요. 만약에 세상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만물의 찢기같이 된 자신의 영혼을 보고 참소하거나 자악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러한 고통에 처해 있는 자신을 보고 삶맛을 잃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서 살 수 없는 어둠 속이고 흑암 속이고 고난 속이고 고통 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를 돌아보므로 소망이 넘치며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의 생명을 쫓아 행복해하며 그 모든 것을 초월하며 진리를 따른 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잠언서 16장 읽어주고자 하는 내용이 다 그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당연히 진리고요. 이것이 바른 생활처럼 덕의 현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잠언서는 진리의 길입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터득한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진리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사람은 반드시 이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적어놓은 것은 명언이 아니에요. 사람이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될 그 영혼들의 생명이죠. 아멘! 이것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 자신을 견고케 하지 않으면 이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길은 좁다는 거예요. 생명길은 좁아 그 길을 찾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삭제가 표현한 이 길은 바로 좁은 길, 생명길입니다. 사람을 썩자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생명의 길이에요. 이 잠언서는 그 생명길을 증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 또한 그 생명길을 증거하고 있고 또한 그 생명길을 가는 자는 그 생명 속에 있게 한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늘에 오른 자가 영원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자는 없어요. 이 땅에 내려떠 올라간 자는 예수님뿐입니다. 변함이 없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창조되어 다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편합니다. 이 땅에서 내려왔다 올라간 자는 나뿐이라. 주님 외에는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자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자는 나뿐이라고 표현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명예와 권세와 힘과 능력과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안전히 지키게 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게 할 그 모든 걸 소유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잃어버릴 텐데 주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소유하면 뭐하냐? 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대요. 근데 생명길로 간 사람들은 보세요. 그 모든 걸 잃어버리면서 선택한 게 생명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은 썩잡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말씀으로 줬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모든 영혼의 빛이라. 아멘! 이 내용이 지금 잠언서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잠언서와 똑같이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진리이신 주님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잠언서는 바로 솔로몬이 삶 속에서 그 지혜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바로 기름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 세상을 밝혀볼 수 있었고 그 진리로서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며 왕으로서 왕노릇하며 그 모든 것을 누리며 그 모든 것을 그 진리를 따라 행한 자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지혜를 따라 얻은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행하는 행실 하나하나에 응답이 있고 행실 하나하나에 또한 죄가 있고 행실 하나하나에 진리대로 뿌려진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잠깐의 위기를 여기서 악을 행하나 그 뿌린 대로 걷는 모습을 그대로 솔로몬은 봅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 진리를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가 되고 싶지 않으나 자신이 뿌린 것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를 발견한 솔로몬에 의해서 이 잠언서는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잠깐 깨달아서 쓴 것이 아닙니다. 직접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하여 그 진리를 따라 산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16장 1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저런 마음으로 해야지 이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마음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은 악한 대로 경영합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을 쓰려면 좋은 마음대로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영은 여러분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경영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응답은 어떤 인간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심령을,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내면 속에 있는 어둠과 내면 속에 있는 죄악을 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그 행위로서는 하늘에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깨끗하고 속사람이 의로워야 되고 속사람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아멘! 이렇게 1절을 통해서 2절을 통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면의 영적인 비밀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한 내면의 영적인 길을 나타내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금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영적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내면의 길을 이끌어가는 솔로몬의 구절들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이라. 여러분이 경영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의 명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을 그분이 다 이루실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지 말란 소리입니다. 너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요. 그럼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줄 거래요. 이 3절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책임진 자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 앞으로 어떤 사람 되고자 한다면 그것을 주님께 맡기래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멋지게 만들어줄 거래요. 할렐루야! 솔로몬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비록 왕으로서 왕의 일을 하고 있지만 또한 자기가 왕으로서의 원하는 것을 다 했지만 결국은 떠나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솔로몬입니다. 왕으로 타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했다고 전도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그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채운 자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바람을 잡으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잡고자 하는 것이 다 바람을 잡고자 하는 것이라. 이는 헛되고 헛되도다예요. 거기서 솔로몬은 깨닫고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을 합니다. 진정 내 인생을 풍요로움과 부요함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살게 할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나의 미래가 그분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어떤 자로 살고자 경영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께서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또한 주님께 자신을 맡겼고요. 자신이 선택한 것은 다 썩을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썩을 것뿐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보여도 썩을 것뿐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자가 돼도 죽을 자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잃어버린 건 썩을 거예요. 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또한 주를 의지하는 은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방금 말한 모든 것을 잃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것을 깨닫고 표현합니다. 내가 그분께 믿음 보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내가 이것을 잃어버린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썩을 것뿐이다. 하지만 내가 믿고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좋은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그것을 적용시켜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실상으로 행한 거예요. 그들은 삶 속에서 그분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삶 속에서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성경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시편 기자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길을 보세요. 그들은 삶 속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과 그분에 대한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영원히 있게 할 것처럼 보이는 자신들을 부인했지.
결국은 진리를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 그것을 깨달은 자의 고백들이에요. 나의 시작은 주님이다. 하지만 내 삶은 주님의 시작되었으나 주님이 아닌 것으로 살고 있다. 주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주님이 아닌 육체의 삶을 살고 있고 세상에 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본질의 삶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참모습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본질이 아닌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닌 것을 잃어버리는 걸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본질이 아닌 것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형벌이 따릅니다. 주를 믿는 면에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 달려나갈 자들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은 형벌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있을 것처럼 보이는 자신은 그분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나 그분에 의해서 살지 못하는 육체가 된 세상에 속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여러분의 진짜 참모습이 아닙니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생명을 발견한 자들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에 있는 나일 뿐이다. 이것은 나의 참모습이 아니다. 이 생명이 나의 시작이요. 이 생명이 나의 끝이요. 이 생명이 나의 참모습이다. 영광! 할렐루야! 반전이야, 반전! 시작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본 자들, 생명을 발견한 자들, 그 생명길로 달려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멸망의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길은 좁아 찾는 자가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협잡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공들은 그 협잡한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 진정한 생명은 거기에 있거든요.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걷지 않고 아무도 가고자 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생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가난함과 끔찍한 비참한 고통스러운 괴로움만 있는 세계예요. 그것이 바로 육체가 환멸을 느끼는 곳이죠. 육체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육체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정력을 도모하여 사는 것이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그러한 고난과 가난과 끔찍함과 자신이 비참해지는 곳을 선택하지 않아요. 육체는 그 고통을 못 견딥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체의 고통을 초월하고 오히려 그 불기둥으로, 그 불 가운데로, 그 풀무로 뛰어듭니다. 왜? 그들은 생명을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생명길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 생명 속에 들어가게 한 주님을 만나 그 생명 속에서 그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생명길을 가고자 이 세상에 있는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걷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할 장소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 생명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내가 그 생명 속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인 것처럼 나 또한 부활에 이르라니. 할렐루야! 그 예수를 통해서 그 거룩한 자, 그 생명을 통해서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썩음 보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생명을 통해서 행복해하다고 고백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발견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백성, 영적인 백성들은 세상의 부여함을 쫓는 자들에게 비난거리가 돼요.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런 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난 속에서 그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를 보는 자들이거든요. 내가 생명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흔들리게 하는, 요동케 하는 그 모든 것은 그럴지라도 나는 이 생명길을 가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 생명길을 더욱더 견고케 하리라. 그리고 끊임없이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사탄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으며, 사탄아, 너희 이기는 곳이 어디 있냐. 아멘. 할렐루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어떻게 쓰임받냐 따라서의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그 어떠한 악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대요.
그들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렇게 악할 수 있도록 주님은 적당히 치신대요. 그래서 그날에 함께 쓰임 받을 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십니다.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상대방과 손을 잡고 화해할지라도 그 벌은 면치 못할 거래요. 왜? 그 교만은 영적인 교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당장 낮춰서 변한 모습을 보인다 해도 교만했던 그 영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벌은 면치 못한대요. 그러므로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마음이 교만한 자, 그 마음속에 교만은 남아있는 거죠. 겉모습에 교만하면 남들 앞에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면 속에 교만은 사라지지 않아요. 잠재되어 있는 거죠.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숨은 허물과 숨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네가 상대방과 화해하고 자신을 낮추며 네가 다가가서 손을 잡을지라도 그 벌은 면치 못할 거래요. 네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벌은 겪을 수밖에 없다고 표현합니다. 1절부터 지금 5절까지만 잠깐 표현해도 다 하나님 얘기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적당하게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또 그 경영도 하나님이, 그 여러분 내면 속에 어떠한 제약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것. 이것은 말은 뭐예요?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주님은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겉을 지었기 때문에 겉사람도 하나님이 관여하시지만 속도 주님이 지으신대요. 그래서 속도 관여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경영을 주께 맡기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6절로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솔로몬은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인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그 진리로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제약이 속하게 된대요. 하나님은 이 제약 속에 있는, 제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인자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경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부터 끊어지거나 그 제약에 매인바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인자와 자비로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증거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이 살면서 그 사람들이 자라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을 보면 솔로몬은 진리대로 된 그들을 알아봅니다. 그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영원한 생명께서 끊어지거나 죄악에 매인바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합니다. 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진리를, 그 인자를 경외한 자는 모든 악에서 떠나게 되는 모습도 보는 거예요. 왜? 자신이 그 진리를 따른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는 명언이라 여러분들한테 깨달으라고 철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지켜야 될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건 뭐예요? 그냥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생의 모든 악에서 떠나게 만드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걸 적용해야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춰야 될 자가 빛을 잃어버리거나 맛을 낼 자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이 사람 스스로한테 짓밟힌 인생이에요. 뭐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람들 속에서 쨍쨍쨍하고 부딪히는 소리 하나요? 맛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빛을 잃어버린 자고. 그래서 뭐 이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있는 믿는 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밖에 버려져 짓밟힌이라 해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그 수모를, 부끄러움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를지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케 하시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그 원수랑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여러분한테 와서 화목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행위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여러분의 예수를 존귀되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닫기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그 믿는 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 안에 거하여 그 예수로 인하여 다 행하고 그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백성들이에요. 내적인 백성들에 보면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그 예수에 대해서 그들은 날마다 묵상하며 그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을 보지 못하나 그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하여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안에 거하여 그로 인하여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들 안에는 늘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그들 내면 속에 마음 속에 항상 있어요. 이것을 주님은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 네 속에 있구나.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진리에 따라 행하는 자에게 나타날 진정한 은혜예요.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는 건 뭐예요? 많으면 뭐예요? 불의하면 쓸모없다는 거예요. 적은 소득을 통해서 의로우면 좋은 일이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해도 그 안에 불의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럼 주님은 벌써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걸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은 그 계획대로 움직여 그 계획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 이 길이 잘 됐네? 보면 자신이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어서 그것을 계획해서 그렇게 행하게 하신 자가 주님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 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주님의 은혜로서 왕노릇한 자들의 왕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 왕들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 왕들, 대통령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에는 진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왕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해주는 자예요. 그들이 바로 영혼들의 왕노릇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대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생명을 따라 사는 자들은 모든 영혼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 저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되지 않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공평과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것이 맞나? 이렇게 하면 되려나? 죄송합니다. 이게 다 추돌들이에요. 저울질하는 거. 이것도 주님이 다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에 벌어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아봅니다. 그러한 추돌들도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도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은 없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하는 바니, 왕 같은 제사장들, 왕 노릇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악을 미워해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성도가 악한 일을 하고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고 자기 위익을 쫓고 교회를 흐트러는 짓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내거든. 그 사람이 세상적인 일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거든. 또한 자신의 목회 활동에 도움을 주거든. 그것을 묵과합니다. 그 사람 왕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법을 통해서 왕 노릇하는 자들은요, 악을 미워합니다. 아멘! 아멘! 왕은 악을 미워해요. 근데 성도들 중에 누가 욕심을 내고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화평을 깨는 일을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왕이 뭐라고 할 때는 사람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큰 돈을 줘도 그걸 책망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걸 위세해서 하나님의 법이 주관하는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위익을 따라. 진정한 종은 네 것을 가지고 나가라 할 겁니다.
바른 정원, 진짜 정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라 할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나가라. 네 권력 가지고 나가라. 네 힘을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으로 좌지우지되고 네가 그것을 교회에 도움을 준다 해도 그런 것에 흔들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걸. 네 것 가지고 여기 교회에서 생성될 것 같으면 가지고 나가라. 왜? 그 사람의 행위가 악하니까. 하나님 법을 따라 생명을 따라 행하는 자는 돈을 갖고도 또한 권세를 갖고도 또한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돼도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고개 안 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다 두고 와요.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오히려 돈을 쓰더라도 아버지께 드림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색을 안 내요. 왜? 아버지가 써주니까. 근데 그걸로 어깨를 올리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교회에서 오히려 그 돈을 내지 못하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자에게 비하하게 만들고 참석하게 만드는 행위를 한 것 때문에 주의 종은 그런 자들 칭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 일어서게 되면 그 주의 종은 네 것을 가지고 나가라 해야 될 게 주의 종이에요. 왜? 주의 종은 악을 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이 미워하는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그 사람의 판단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보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로움이 보좌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덕행실이 보좌가 되어 있어요. 거긴 진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악을 미워하는 왕의 보좌는 공의만 좌정하십니다. 주님이 좌정해야 될 자리니까. 의로운 입술은 왕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의로운 입술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자들은 정말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의로운 입술은 왕의 기뻐하는 것이요. 벌써 말 뱉은 벌써 영적인 말이에요. 내적인 말이에요. 육에 따라 살지 않는 말이에요. 제대로 아버지 은혜에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니까.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자신이 정직히 말함으로 사랑을 잊게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걷는 겁니다. 정직히 말하지 않는 자는 더러운 걸 자신 몸에 걸치는 거예요. 이제라도 깬 자는 정직히 말하고 의로운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 의로운 입술은 왕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사랑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냥 진실한 자가 돼야 돼요.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왕이 진노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왕이 분노합니다. 왕이 분노할 때 왕이 진노할 때는 살육의 사자 같은 거예요. 왜? 악을 행하고 생명을 벗어난 짓을 하니까. 그러면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합니다. 빨리 꺾고 빨리 순종하고 빨리 나오는 자가 바로 그것을 왕의 진노를 쉬게 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깨달자, 깨달을지어다.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왕이 기뻐할 때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발견하고 생명 속에서 행하려는 자들을 보니까 희색이 바라는 거예요.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 내리는 구름 같으니라. 할렐루야. 바로 늦은 비 내리는 구름 같아요. 거기에는 엄청난 생명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행하면 왕은 기쁩니다. 그 기쁨 뒤에는 여러분한테 줄 게 너무 많아요. 구름같이. 여러분한테 생명 속에 살게 할 늦은 비 내리는 그 구름같이 줄 생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이 지혜는요, 여러분들을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살게 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고. 이것이 바로 엄청난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명철을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한 자가 되고 그 은혜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정말 이생의 금과 은보다 이생의 부여함보다 명예와 검사보다 더 낫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깨끗한 길로, 여러분 자신을 이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는 그 길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육체로, 이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지혜롭는 자예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육체 가운데 살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죄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 하늘에 오른 자가 예수님이거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이 죄악에 매이지 않도록,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이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올라간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육체를 입고도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늘의 거룩한 곳에 올라갔어요. 이 세상에 그러한 죄를 가진 자 있어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 매여서 그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세상에서 오히려 거룩한 자가 되어 하늘에 올라간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 빼놓고 있어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한테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명철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 지혜를 얻고 나면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하고 순종한 자는 세상을 바치볼 수 있는 머리가 명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감보다 나은 거라고 표현한 겁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떠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직한 대로예요. 그 길을 지킨 자는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하늘, 하늘 치워다. 아멘. 그러면서 이 심장부터 잠언서 끝까지가 다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구절 다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하며 그 길을 갔는지, 솔로몬이 왜 이 고백을 하며 그 길을 갔는지, 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생명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얻는 지혜는, 그분한테 얻는 명철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존시킵니다. 죄를 통해서 썩게 하거나 죄를 통해서 죽게 하거나 육체의 과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는 여러분들로 악을 떠나게 하고 또한 어둠과 빛을 분별하며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며 미혹과 유혹을 분별하며 행할 수 있는 명철을 얻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그 지혜와 명철을 얻어 세상에서 바른 길로 걷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혼을 보존케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언제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모든 사람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맛을 내주며 빛을 비춰주는 자가 되어 사람들로 깨닫고 다시 자신들의 마음을 다듬어서 자신들이 잘못된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올바른 길로 들어서고자 하는 곳에 빛을 비치는 자요. 또한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어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맛을 내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태초의 말씀, 참포도함인 그 안에 접붙임 받아 영원한 그 생명 속에서 이 땅에 걸을 자들의 모습입니다. 받을자, 받을 쳐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또한 이 진리조차 우리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꽉 붙잡아 주사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 얻을수록 우리를 견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 있는 모든 자가 주를 경외함으로 모든 악을 떠나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